요게 산에서 자생하는 미나리라고 몇 미나리. 몇 미나리. 예. 여기 이제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것도 잎을 생으로도 먹고 또 뭐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고 잎을 뜯어서 한 맛을 보세요. 미나리 맛하고 똑같은 향이나 맛이나. 얘네들이 웬 벌레가 왔나 그러겠다. 그 이걸 갖다가 이제 생으로 쫑쫑 썰어 가지고 비빔밥을 비벼 먹어도 좋고. 향이 예. 쓴맛이 아니고 예, 단맛이 나죠. 향채야. 예. 그 미나리과가 다 그래요. 당귀도 그렇고 어수리도 그렇고. 맞아. 당귀 어수리 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피를 맑게 걸러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 제거라든가 여자분들 산후에 속에 어혈이 다 안 빠져나왔을 때 이걸 먹으면은 아주 효과가 좋아요. 요건 뭐? 몇 미나리? 몇 미나리? 우리가 한문으로 산을 갖다가 몇 산 크잖아요. 아까 저건 뭐라 그랬죠? 전호. 바디나물. 바디나물, 전호.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여기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나무 목재에 이렇게 깃이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나무라 그럽니다. 화살 끝에다가 새의 틀로 가지고 방향 잡게 해주기 위해서 깃을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달려 있는 깃하고 같은 모습의 이 코르크질 날개가 달려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코르크질 날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가시에 찔린다든가 그래가지고 투명한 가시는 가시 손으로 만져보면 아픈데 가시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보여야 이게 뭐 바늘로 찔러가지고 살을 좀 파가지고 가시를 제거를 하는데 도저히 그러기 못 제거할 때는 요 날개 태운 재를 갖다가 거기 가시 찔린 부위에 붙이고 있으면은 저절로 가시가 쏙 빠져나와요. 왜? 왜 물으면 나도 몰라요. 이야기가 돼야 돼. 소통이 안 되면 안 돼. 왜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제가 전번에 화살나무 잎 장아찌를 맛을 보여드렸죠. 네. 요 봄철에 새로 돋아나는 요 순을 따가지고 부드러울 때 지금 억세요 이제. 지금 억세져 버렸고 요 새로 돋아나온 요 순을 갖다가 이제 장아찌를 만들거나. 옛날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할 때 쌀하고 섞어서 나물밥을 지어 먹고 그랬고 이제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암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울타리를 이 나무로 해놨어요. 아 이게 그거. 예. 그런데 이제 못 살게 군다기보다 울타리를 갖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일정한 높이로 전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걸 자꾸 사람들이 뜯어가 버리니까 전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꾸만 일률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당뇨 질환에도 아주 효과가 뛰어난 나무가 화살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무는 아시죠? 아니요. 잎을 뜯어서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식재료, 무슨 식재료하고 같은 향이 나는지. 먼지 같진 않은데, 뭐가 떨어져. 생강나무. 생강나무에 이렇게 꽃이 잎이 이렇구나. 이게 네. 생강나무. 이제 요게 꽃이었는데,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요것도 전번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잎이 요 한 가지에서 나온 잎인데 요거는 하트 형태죠. 근데 요거는 끝이 삼지창 형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희한한 게 한 뿌리에서 나온 건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잎의 모양이 가지각색이라는 거. 그 이제 이거는 요 줄기 요 통통한 요 순이 요렇게 잎이 또르르 말려 있을 때 따가지고 장아찌도 담그고 또 뜯어서 차도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디에 좋은 약효가 있느냐. 여자분들 아기 놓고 산후조리 잘못해서 손발이 시려서 찬물에 손 못 담그고 또 무릎에 그 무릎에 찬바람 슬슬 통하는 느낌 들고 할 때 이걸 약으로 씁니다. 데려서 먹어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잎을 가지고 이제 뭐 뜯어서 차를 만들어 놓고 우려 마셔도 좋고 또는 잎을 못 구하는 겨울철에는 이렇게 엄지 손가락 굵기 이하의 잔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껍질 벗기면은 힘도 들고 껍질 벗기면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이런 잔 가지 전쟁하듯이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놓고 차로 달여 마시면 아주 약효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차를 처음에 내가 주니까 아, 이 나무에서 이런 향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자, 또 이제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거는 단풍나무입니다. 고로쇠 나무. 고로쇠 수액 받아 먹는 단풍나무. 요 지금 요 키 크게 이 도로가에 우리 올라올 때 쭉 심어져 있는 나무 이것들이 전부 다 고로쇠 나무입니다. 이게 고로쇠 단풍나무까지 많이 나온대요. 고로쇠. 그러니까 이제 고로쇠 수액을 갖다가 꼭 고로쇠 나무에서만 안 받고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은 다 고로쇠 수액이 나와요. 달달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캐나다 같은데 메이플 시럽이라는 거 그게 결국은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럽을 만들거든요. 나뭇잎이 비슷한데 그게 아니, 저게 나는 고로쇠 나무예요. 아, 이게 고로쇠 나무. 저기에 심어서 그 가로수로 심어 놓은 거기서 씨앗이 날려와 가지고. 손바닥이 여섯 개 벌린 것 같아. 개구리, 개구리 손바닥. 개구리 다 살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산에 가셔서. 요렇게 잎이 다섯 장인 나무, 풀을 보시면은 그건 산삼이고, 나무를 보시면은 오가피입니다. 이게 오가피. 예, 여기 오가피. 오가피. 가시가 있는 거. 네, 가시. 가시 오가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토종 오가피인가요? 예, 그렇죠. 가시 오가피가, 그냥 민 오가피보다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성이 더 강하다 해가지고, 가시 오가피는 보인 대로 캐갖고 가버리니까, 야생에서는 가시 오가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 귀하게 가시 오가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맛있어. 그리고 이제, 나물 중에서 벼슬이 제일 높은 나물. 옛날에는 그거, 판서 벼슬을 지내는 분들이 그거 좀 뭡니까? 배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음에 판서 배설이었거든. 네. 그러면 이제 판서 배설을 갖다가 만약에 이시성을 가진 분이 판서 배설을 가졌으면은 이판대감. 또 뭐 박씨가 판서 배설을 가졌으면 박판대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시성을 가진 분이 판서 배설을 지내서 윤판 나물이라는 나물이 있습니다. 자, 요게 윤판 나물입니다. 꽃도 이쁘죠? 요것도 이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얼른 찍어, 사진 찍었어, 분. 모델이 안 받았지. 윤판 나물. 예.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이질풀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지금은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보면 이질병 걸려서 고생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이질이라는 병이 뭐냐 하면은 그 변을 보면은 그 변이 꼭 콧물처럼 찐득한 콧물처럼 나오는 그 변을 보는 걸 갖다 이질병이라 그러는데 이 약초를 달여 먹으면 적방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 이름 자체가 막 이질풀이에요. 예.
적어도 왠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관상용으로 이용하는 옥잠화. 맞아. 흰 꽃이 피는 옥잠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입 모양이 비슷한데 이제 그 보라색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비추로 해가지고 잎을 나물로 먹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관상용이라서 먹지는 않고 흰 꽃이 피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보자 뭐가 있었더라. 이거 전번 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참나리 아니야? 하늘타리.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나리. 그래서 하늘 말나리. 모양이 달라요. 네, 모양이 틀리죠? 네. 그 이게 이제 처음 올라올 때는 잎이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올라와요. 한 장이 올라오는데 이제 어른이 돼 갖고 번식을 하고 꽃대를 올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요. 저도 먹어요? 고기 이질풀. 맞아.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구리떼라고 부릅니다. 구리떼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것도 예 미나리과에 속하는 산행과 약초이고 이거는 이제 한약명으로는 백지. 백지예요, 이게? 백지. 백지라 해가 감기 몸살에 이거 뿌리를 삶아 먹으면은 깜똑같이 낫는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걸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캐서 약으로 쓰고 감기 몸살에 약으로 쓰고. 한약명하고 이게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잎이 단풍잎처럼 갈라졌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칠해목입니다. 이게 칠해목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오똑 해독 하는 칠해목. 칠해목 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 아니요, 아니요. 이제 줄기. 줄기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 요 상태를 잘라가지고,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 밤 잎을 구정구포한 밤잎하고, 요 칠해목하고, 옷하고 같이 이어서 삶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따라놓고 그러니까. 쓰면은, 그 어제 저녁에 우리가 먹었던 그 옷된장 그게 되는 거고 네. 또 백숙에 이어서 삶 그 물을 백숙에 엮고 삶아 먹으면은 옷백숙. 자, 요게 이제 또 참나리. 아까 저거는 하늘 말나리고 요거는 참나리. 요거 전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씨앗으로 번식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름쯤 되면 여기에 요 줄기와 잎 사이에 새까만 주화라는 열매처럼 생긴 게 달려요. 고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발화가 돼가 번식을 합니다. 자, 여기도 생강나무가 어린 게 있는데, 자, 잎이 완전히 틀리죠? 삼지창하고 하트하고. 그러니까 이 희한해, 식물들이. 옛날에도 그랬나요? 지금만 그러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니, 혹시 기후 아니. 옛날에도 그랬어요. 삼반디. 요것도 이제 당귀와 같은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요것도 생으로 그냥 쌈을 싸먹어도 좋고 김치를 담아서 약간 새콤하게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요것도 이제 미나리과다 보니까 피를 맑게 걸러주는 어혈 그런 걸 없애주는 아 꼭 설명할 때는 딴짓하고 있다가 뒤묻는 분 그 학생들이 참 많아. 참반디. 참반디. 그 이제 이게 줄기를 씹어봐요. 잎을 쓰지 말 잎을 씹지 말고 줄기를 씹으면 단맛이 나고 안 드신 분. 독특한 향이 있네. 예. 미나리과들이 대부분이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약이야. 어제 저녁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쓴맛 나는 약초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근위작용과 강심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 이제 이 참나물도 큰 거는 이렇게까지 커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바로 입,
그 잎을 뜯어가지고 쌈을 싸먹으면은 특히 이제 쓴맛이 나는 약초를 먹을 때 고기하고 같이 싸서 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곰치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생으로 밥을 싸 먹으면은 쓴맛이 강한데 돼지고기 같은 걸 싸서 먹으면은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외가 양반이 쓴 나무를 잘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외가 양반이 예. 외가 집에 이제 딸에 이제 그 외손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친손자도 귀엽지만은 그러면 이제 외손자가 오면은 그 양반 집이니까 고기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보다 백성 가정집보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기를 삶아 주면은 꼭 쌉싸름한 나물에 싸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쌉싸름한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쌉싸름한 나물을 잘 먹는데 그래서 이제 외가 양반이 높으면은 쓴 쌉싸름한 나물을 잘 먹는다. 아,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에 요걸 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우 좋대. 아니요. 이거는 나무잖아요. 말 오줌대. 요걸 갖다가 부러뜨리면 딱딱 소리가 나 유난히 크게 나면서 부러진다고 딱총나무. 적골목. 적골목입니다. 이게 적골목이에요? 예. 근데 오리나무처럼 생겼어요. 예. 근데 말 오줌풀도 되고 적골목도 되고. 아니 말 오줌대 네. 그 딱총나무 적골목. 그 이제 말 오줌 냄새 나는 나무라고 해서 말 오줌대. 그리고 이제 또 딱딱 부르 소리 내면서 부러진다고 딱총나무 그런데 이걸 적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빼부러진대 약으로 써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지금은 이게 이제 진딧물이 올라와 있는데 진딧물이 올라오는 식물 나무나 풀들이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진딧물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양분 많은 나무만 찾아다니면서 진을 빨아먹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손으로 이리 훑어갖고 냄새를 맡았을 때는 말 오줌 냄새 같은 찌릿한 냄새가 나는데 요 부드러운 손을 따가지고 데쳐서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찌린 내가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들기름이나 뭐 간장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볶아서 먹으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뚜로. 적골 먹으면서. 요거 하나 따줘. 진딧물. 진딧물. 웬 진딧물이 이렇게 많아, 진짜.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뚱뚱한 소리야. 아니, 근데 이거가 이렇게 많네요. 네. 병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대요. 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양분 많은 데 가서 빨아먹어야지. 이거 얘는 뭐야? 짖는 얘가 나온 거야? 아니면 어서? 그거는 이제 얘들이 똥싼 거. 그 배가 부르니까. 똥싼 거야? 네. 그 이것도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뿌리에서 또 새순이 올라오죠. 이렇게 번식력이 좋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 나무가 또 겨울에 잘 얼어 죽어. 그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줄기인데 이거는 벌써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풀과인가 보다. 나무가. 나무입니다 이거. 진짜. 땅. 땅총. 요것도 끼고. 여기서 뿌리가 나와갖고,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나무가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묵나물 해도 되겠네요, 선생님? 네, 묵나물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칠해목입니다. 요 근방이 완전히 칠해목 군락지라요. 요 길 건너편에 저거 무성한 거 저것도 끼고. 칠해목. 이 칠해목이라는 거는 양명이 칠해목이고 나무 이름은 상당히 길어요. 까마귀밥 여름나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가을이 되면은 앵두 같은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그거는 먹어보면은 단맛도 신맛도 아무 맛도 없는 무맛이 납니다. 까마귀밥 여름나무. 그 이제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양명으로 칠해목이라고 그렇게 불러버려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온나무가 자연에서 많이 자생할 때는 꼭 병이 있는 곳에는 약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온나무하고 칠해목하고 항시 공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나무가 워낙에 사람들한테 좋다고 알려져 갖고 옷은 따가버리고 또 나무를 캐다가 저 뭐 어디 바깥에 그런 데 심어놓고 순을 따먹고 하니까 이제 자연에서는 진짜 참온나무 보기가 정말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온나무가 자생하는 곳에는 꼭 칠해목이 있었고 칠해목이 자생하는 곳에는 꼭 온나무가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 이제 요게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는 누구나 다 아시죠? 요게 두릅. 아, 여기 그 두릅나무는 요 가운데 통통한 순을 따고 나면 옆에 가지가 또 두 개, 세 개 막 벌어요. 아. 그 이 벌어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따가버리면은 결국엔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 남겨놓은 거라고. 예. 가지는 따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전번 주에 따 모아놨었는데 제가 냉동시켜놓고 요번 주에 못 챙겼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져가서 무쳐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래순. 요것도 이제 듣고서 차를 만들어 놓으면 녹차보다도 오히려 더 향긋하고 맛있어요. 요거는 이제 푼지나무. 요거하고 다래순하고 틀린 겁니다. 네. 요거는 푼지나무인데 요거는 이제 노박등꿀과에 아, 속해가지고 네. 여자분들 생리통의 최고의 약재.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뭐든지 여자 생리통이 이건 푼지고 이거는 다래순이고 이렇게 잎사귀가 왔더라고. 같이 있네. 어떻게? 다 따다가? 풍지. 옛날에 약순 요리 전문 식당 할 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생리 때만 되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뭐 주사 맞고 처방해주는 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배를 떼굴떼굴 붙들고 떼굴떼굴 구르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생리통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갖다가 열매가 노각나무 열매가 껍질이 노랗고 속은 알은 빨갛게 익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껍질이 싹 노란 껍질이 싹 벗겨집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꺾어가지고 말려서 꽃꽂이 그런 재료로도 쓰는데 그 나는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약초 된장 간장을 만들려고 그걸 좀 꺾어다 놓은 가지가 있어가 그걸 주니까 그 따라온 이제 그 생리통의 당사자 아가씨가 그동안 병원에서 주사 맞고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도 안 났는데 이까지 나무 토막 다리 먹고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갖고 가서 다리 먹어봐라. 먹어보고 안 나도 본전이고 나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달 후에 그 아가씨가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고 아저씨 그거 좀 더 보내줘요. 왜 그러니까. 생리 때가 지냈는데 옛날 같으면 배가 아파서 막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리 먹고 나니까 전혀 안 아프더라는 거라. 네. 요즘 생리도 그래도 엄청 많아요. 애들 젊은 애들. 그 어제 저녁에 내가 이제 이론 강의 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왜 그 유기농이라고 한 농사 짓는 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또 시골 어르신들은 자기 객지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먹는 거는 정말 농약 안 치고 재배를 해가 보내주고 사람들한테 매상하고 팔 거는 농약 비료 잔뜩 뿌려서 농사 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사람이 누가 뭐 필요한 좀 갖다 흩어 준 적 없고 또 농약 한번 친 적 없고 지 스스로 벌레가 와서 깔가 먹으려고 하는 걸 방어하기 위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물질이 어떤 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풀을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능을 키울 수도 있고 기관지 담을 사기는 효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신경통 관절염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어떻게 그런 통계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안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5천년 동안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또 평소에 어떤 병을 앓던 사람이 산에서 어떤 풀을 뜯어다가 나물로 먹었더만 그 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병 앓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나는 그 풀 뜯어가고 먹어갖고 그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또 그 뜯어다가 먹어본 게 효과가 있어. 그러면 그게만 구전대가 내려오는 거죠. 그게 각시 붓꽃. 아, 이거? 예, 붓꽃. 제목에 나왔던 건데. 붓꽃 종류인데 키가 자그마니 각시들, 옛날 각시들이 수줍어가지고 숨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밑에 숨어 있고 풀 밑에 숨어 있다고 이제 부끄러운 많이 타는 붓꽃 종류라고 각시 붓꽃. 선생님, 이거는요? 그거는 사초입니다. 그거는 대사초로 가는 건데, 그거는 손대지 마세요. 자, 여기 고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사리보다도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는 육개장이 뭐 끝내주는데, 요 줄기를. 쫄깃쫄깃 고기 씹는 맛이 나요. 요것도 진짜 나물로 엄청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게. 어떤 지역 사람들은 고사리보다도 더 이걸 더 윗길로 쳐주는 나물. 자, 이제 이거는 나무의 잎 모양이 박쥐가 날개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박쥐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특히 경주, 울산, 포항 지역 사람들은 남방잎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장아찌를 담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엄청 비싸게 경주, 울산, 포항 지역 사람들은 엄청 비싸게 거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방나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산청군에서 한방약초축제 할 때, 우리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온 손님들 중에 그 사람이 경주, 울산, 포항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분간하는 방법. 경주, 울산, 포항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곰치, 장아찌다, 뭐 당귀, 김치다, 그런 건 손도 안 대고 요것만 하고 밥 먹고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누린내가 납니다. 그거 저 뭐 이거 아까 말 오줌 때처럼. 그런데 이것도 된장에다가 버무려서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누린내가 없어져 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러고 이제 이거는 심장이 뛰다가 멈췄다가 뛰다가 하는 부정맥 심장병의 약으로 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개온나무. 이거 지금 만지면 상관없고 꺾었을 때 진이 묻었을 때 예, 진이 묻었을 때 이제 그거 예, 옷이 오르는 겁니다. 예, 만져도 상관없어요. 아, 진이 개온나무. 아니요. 개온나무 드시면 큰일 나요. 오돌라요. 아, 못 만져요. 그 이제 잠옷도 뭐 사람 체질에 따라서 옷이 심하게 오르는 사람도 있고 안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약 이름에 개자, 쇠자, 돌자 들어간 게 원종이라 해가지고 개량한 종자보다 더 약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개라는 이름이 붙은 개온나무예요. 그러면 참온나무보다 약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뜯어먹으면 안 되겠네. 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까 저 칠어목 내려가서 칠해목 잎하고 요거 잎하고 같이 드세요. 그럼 꼭 드셔보시고 싶으면. 아, 아까 칠해목 근처에 온나무 있다 그러더니 한참 떨어져.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요 잎이 하트 형태로 생겼죠.
요게 이제 뿌리를 여기 꽃이 피면은 요 땅에 옛날에 연지 곤지 찍고 시집 가던 여자들이 쓰던 족돌이 같은 그런 모양의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족돌이 뿌리라 하고 뿌리를 캐보면은 가느다란 실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나가 있는데 그걸 뿌리를 씹어보면은 매운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세자 매울 신자서가 쇄신이라는 약명으로 약용하는 풀인데 요것도 독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풀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고 또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이거 몇 년 전에 산야초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쇄신을 갖다가 한 포기 캐가지고 그 술 1.8리터에 담가놨더니 술이 노랗게 우러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한 잔씩 마시니까 이 기관지에 그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끓는 가래가 싹 담이 사가 없어지고 그런 효능도 받고 정말 향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몇 백만 원짜리 양주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술이 되더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단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왜 입에 냄새 나곤 하면은 그 은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원료예요. 거기에는 순하게 생겨서 그냥 뜯어다가 아, 은단 있네. 나무에 집어넣겠다. 은단이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예방하는데 아, 그렇대요. 아니 뭐 무서워진 뭐야. 기다리 쓰고. 자, 또 이제 요거 잎을 한 살짝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향이 향긋하니 참 좋죠. 아, 예. 여기 오미자 덩쿨입니다. 오미자? 예, 이게 오미자 덩쿨인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오미자 덩쿨이에요. 그렇죠. 산에 자생하는 오미자. 이게 이제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한 몇 년 자라면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우리가 아는 오미자 열매도 맺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임도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을에 사람들이 군에서 이제 일당을 주고 이거 예초 작업을 해버리니까 크질 못해갖고 이제 이 어린데 이제 좀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아는 오미자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나무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게 이제 소태입니다. 소태나무. 소태만큼 쓰다는 말이 있죠. 아, 써서.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너무 쓰니까 뭐 강심작용, 근위작용은 약효로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은 동생이 태어났는데 행이 젖꼭지를 안 내놓으려 그래. 그러면 이제 요 껍질 벗겨갖고 엄마 젖꼭지에다 감아놔. 그러면 이제 쓴맛이 나니까 애가 젖빨려고 들렸다가 쓴맛이 나니까 질겁을하고 도망쳐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이제 젖꼭지를 물려받고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이 참 그 지혜로운 게 이게 쓴맛이 강한 풀로 그 나무 껍질로 가지고 애기 젖꼭지에 감아가지고 이제 애기가 젖을 못 빨게 했는데 그 애기가 결국은 해로운 건 아니거든.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밥을 잘 먹고 그렇죠. 이걸 제가 한 3-4년 전에 그레이트 지리산 산의 전설편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 그 촬영하러 따로 왔던 감독이 촬영 감독이 이게 내가 엄청나게 썬풀이라 그러니까 나보고 맛을 보래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나보고 카메라를 들고 자기를 찍으래. 그러고 이걸 딱 입에 엮고 한번 씹었는데 꼬마 으악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전에 주변에 옛날에 부신이 살 때 편하긴 그 부분과 같았어요. 네, 맞아요. 이름 저 봤는데 이름 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 저기 많이 히말라 가셔가지고 막 결정됐어요. 맞아요. 예예. 그 이제 유튜브 내가 출연한 영상 중에 거기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43만 명이 봤어. 여기도 박쥐나무가 이렇게 이제 남방이피라는 박쥐나무가 있는데
이 박쥐나무 이거는 그 부정맥 심장병의 약으로 쓰고 잎을 남방잎이라 해서 짱아찌 담아 먹는다는 요 박쥐나무는 특이하게 이렇게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모여 있는 돌 너덜지대에 가면 자생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부드러운 잎을 뜯어서 짱아찌를 담아 드실 그런 의향이 있으면은 어떤 산이든지 이렇게 돌이 모여 있는 돌 너덜지대에 가면 이 나무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무 특징입니다. 제비, 요것도 같은 제비꽃과입니다. 제비꽃인데 이거는 잎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남산 제비꽃이라 그럽니다. 그 제비꽃 종류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생손가락 앓는다고 생인손 알이라 하는 병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손가락, 이 손톱을 보면은 손 안에서 그 골마가지고 고름이 튀어나오면서 이 손톱이 찢어져가지고, 다른 손톱은 이게 타원행인데 여기는 각이져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걸 찧어 붙여가지고 병을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 먹어요? 네. 네. 화단에 꽃종 제비꽃도 다 이제 꽃은 뭐 샐러드로 해 먹고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생인손 생손가락 아리에 병으로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제비꽃 종류가 뭐 79가지라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이제 자기 연구 실적 올리려고 잎 모양이 조금만 다르면 또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또 꽃 색깔이 조금 다르면 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79가지인가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식하는 제비꽃 종류가 총 79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토종같이 왜 보라색 보라색꽃 먹지 않고 수입 종도 다 먹어요? 예, 다 먹어요. 이것도 네. 종지나물이라 해서 나물로 먹는다니까요. 수입 종은 안 먹는 거지? 아니요,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거 감초를 섞으면 오히려 독이 강해지는 풀이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누가 뜯어버렸나?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보이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별꽃 종류인데 개별꽃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요거는 옛날 그거 명나라 때 본초강목을 지은 이시진이가 이제 중국 그 넓은 대륙을 다니면서 각 지방마다 이제 어떤 병에 어떤 약초를 쓰는지 그런 걸 연구하러 다닐 때 그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중에 어떤 집에 갔더니 풀뿌리 죽을 꺼내서 주는데 그 죽을 얻어먹고 나니까 기운이 나고 그 풀뿌리 죽을 먹은 사람은 저 건강을 계속 다른 사람들처럼 뭐 굶어서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풀뿌리를 캐다가 죽을 꺼내 먹었는데 이 풀뿌리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일찍 죽은 태자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자란다고 해서 태자삼.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캐보면은 꼭 미니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조그만해 크기가. 그런데 그 뿌리도 캐서 먹어보면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참 맛있어요. 그 한 뿌리 캐갖고 먹어보세요. 그 내가 이 뿌리가 좀 크면은 캐가지고 짱아찌를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이게 수입타전에 안 맞아서 짱아찌 담그는 걸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있었네. 그거, 우리가 한약재 중에 독이 강한 식물들을 갖다가 이제 독을 법제를 하는 방법이 제일 흔한 방법이 감초인데, 감초를 넣으면 오히려 독성이 강해지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이 요겁니다. 생기기도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개감수라고 부르는 약초인데. 개감수? 예, 이것도 이제 약으로는 씁니다. 약으로 쓰는데 독은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감초를 쓰면은 독이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거 독을 중화를 해야 되는데
붙여도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독을 중활하는지까지는 아직 몰랐고. 이제 그 꼭 뿌리가 그 인삼처럼 생겼죠. 그걸 저 물에 씻어갖고 한번 조금씩 떼가지고 한 입씩 씹어보세요. 오늘 10만이 해도 되겠네요. 네, 하나 더 될게요. 아까 오기 전에 10만이 한다 그랬어. 이거 10만이야. 요거 이쁘다. 이거는 저 뭐, 이거 산수국. 산수국인데 그게 법제를 해야 되고 그냥 나물로 무쳐 먹으면은 속이 부대끼고 구역질을 하고 토해. 요거는 까치 수영. 요거는 그냥 나물로 먹는 거라. 몇 분이지? 하나씩 더 드리려고요. 버림받다. 아, 여기 개감수가 싱싱한 게 있네, 여기. 개감수가 싱싱한 게 있어. 아, 요거 이쁘게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름이? 개감수. 개감수. 이거 또 먹으니까 가르쳐 주셨겠죠? 먹으면 안 돼요. 독초라고 내가 방금 분명히 그렇게 했구만. 개감초? 독초. 감초로 아니, 중 저기 아니. 법제가 안 된다고. 방법 감초로 대부분 약초를 감초로 법제를 하는데 감초로 안 된다고. 감초를 넣으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된다고. 선생님도 요거는 법제하는 법을 아직까지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먹어요,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줄기는 잎하고 줄기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이제 약으로 쓰는데 아 드셔 보세요. 먹을래요? 그것도 인삼하고 똑같이 사포닌이 들어있어가지고 향이나 맛이 인삼이나 산삼하고 똑같은 맛이 나. 나는 인삼을 먹어서 아, 이 펭구 드시려고. 얼마 좋다. 잎도 다 먹어도 되네. 네, 다 먹어도 돼요. 잎도 나물로 먹는 거니까. 그런데 풀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물로 먹기에는 그거 몇 시간을 뜯어도 한 끼 반찬 만들기가 힘들어. 여기 다리 있었잖아요. 다리 좀 없나? 이게 다리 숨이잖아. 이게. 다리 숨 따르려고 그랬는데. 아, 이건 너무 넓어버렸나? 나 이거 아까 그게 똑같은 건데. 아니야. 아, 저 밑에. 빨간 건 뭐지? 빨간 거는 철쭉. 연산홍이라 그러죠. 이제 요게 가을이 되면은 조그만한 모양의 사과 모양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데 이게 이제 산사나무입니다. 산사? 예. 옛날에 이효리가 모델로 산사춘이라는 네. 술을 광고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요 산사나무의 열매로 담근 술이었어요. 예, 네, 그건 안, 아, 그거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산삼 드실 거. 산삼 드실 거. 요게 산사나무. 예. 네. 그 이제 요, 요거 열매를 갖다가 이제 아가위 찔광이라 해갖고 소화불량. 그런데 약으로 쓰고.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무 음식에는 피리 산사 열매 달인 물에다가 음식을 조리를 했어요. 백성들은 가난해서 풀죽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어쨌든 왕이랍시고 기름진 음식 먹고 하루 종일 정무 본다고 대신들하고 앉아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정치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열매를 달인 물로 음식을 조리를 해서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 그 이제 가을 무렵에 오면은 꼭 사과 모양의 아주 요 엄지 손톱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열매가 열려요. 꽃사과. 예,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꽃사과하고는 완전히 또 틀린 건데 어쨌든 그 열매를 이제 따서 모아가지고 술을 담가놓고 그 술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반주로 한 잔씩 드신다든가 또는 그 열매를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환을 빚어갖고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음식 먹으면 끄끄하고 트림하고 소화 잘 안 되고 잘 체하는 사람한테는 최고 약재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족두리 풀이 꽃이 다 졌나? 아, 있다! 꽃이 있다. 예. 요게 이제 족두리 모양을 닮은 꽃, 족두리 꽃. 그러네, 진짜. 예. 우와.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족두리 풀이라 그러고, 새신이라 그러고. 손을 준다고요? 예, 한번 놔보세요. 놓으면은 수기별에서 안 보여요. 아니야. 놔면 별로. 꽃이다. 그쵸? 예. 꽃 피었다. 꽃이요, 꽃. 요것도 이제 줄기를 꺾으면은, 빨간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피나물이라고 부르는데,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그런데 이제 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묵을 수 있는 거 뜯어 묵다가 더 이상 묵을 거 없으면은, 독초라도 뜯어다가 데쳐서, 그거 뭐이고 물에다 담가서 독을 우려내고 먹었다. 이래주거나 네, 그래서 굶어주거나 먹고 죽거나 독초 먹고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크더라. 이게 이름이 뭐라고? 피나물. 예, 네. 이 줄기를 꺾으면은 빨간 액체가 맺혀요. 아니 그거는 달의 손인데. 봐요. 빨개지죠? 피 같은 액체가 나오죠? 먹으면 안 되나? 아, 안 돼요. 독초라니까 그렇구네. 왜 그리, 왜 그리 자꾸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까? 먹을 것도, 그 안전한 먹을 것도 뭐, 어술이라든가, 그 맛있는 것도 많은데, 꼭 이런 것만 그리 먹고 싶어 하실까? 독초가 어찌 보면은 더 많다고 봐야지. 우리가 먹는 풀은 먹을 수 독이 없어서 나물로 통상적으로 나물이나 약초로 먹는 거는 그렇게 많질 않아. 오히려 독성 강한 풀들이 더 많지. 이 꼭두선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거 신장 결석 내기 녹여내는 약으로 썼지만은 한 십몇 년 전인가 일본에서 성분 분석을 하니까 발암물질 검출됐다고 생약 공정에서 해제된 식물이거든, 이것도.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어른들이 이것도 그거 뜯어가지고, 이 부드러운 부분만 뜯어가지고 데쳐서 나물로 먹었어. 여쭤보겠습니다. 끝내준다. 맛이야.